11일 차인구 포구급 금어천. 지역단체 회원들과 군인, 공무원 등 400여 명의 주민들이 하천과 도로, 주택가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물속에 잠긴 각종 생활 쓰레기는 물론 주택가 곳곳에 버려진 폐 가구와 장판, 비닐과 플라스틱 등 한나절 수거한 쓰레기만 5톤이 넘습니다.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도 자원으로 보자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시는 이러한 환경 정화 활동과 함께 지역별 나눔 장터를 확대하고 대형 폐기물을 방문 수거해 수리한 후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정피센터를 운영하는 등 용인시만의 특화된 자원 재활용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